자, 이번 시간은 자바 FX 채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채팅 프로그램의 클라이언트 디자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전반적인 과정이 모두 GUI 환경에서 출력이 될 거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한 프로그램 자체가 작고 디자인 구성 요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씬 빌더를 이용해서 굳이 FXML 파일을 만들지 않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자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동작시키는 이 스타트 메소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은 볼더 펜으로 마찬가지로 서버 프로그램처럼 작성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root.set padd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의 패딩을 줘서 디자인적으로 보다 높은 완성도를 가지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H박스를 이용해서 볼더펜 위에 하나의 레이아웃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 줄 거고요. 이 H박스에도 약간의 스페이싱, 즉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필드의 너비는 150픽셀로 설정을 해 주었고, 그 다음에 프롬프 텍스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닉네임을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가 보이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에 H박스 내부에서 해당 텍스트 필드가 출력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후에 텍스트 필드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이거는 IP 텍스트라고 해서 서버에 IP 주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거고, 기본적으로는 127.0.0.1, 즉 자기 자신의 컴퓨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 텍스트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9876이라고 포트 번호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후에 포트 텍스트의 너비를 80픽셀 정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에 hbox.getChildren.addAll이라고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hbox 내부에 3개의 텍스트 필드가 추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root.setTop이라고 해서 hbox를 위쪽에다가, 즉이 볼더펜의 위쪽에다가 달아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아는 이제 처음에 화면이 구성될 때 객체를 초기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etEditable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줄게요. 즉 화면에 출력이 되면 그대로 출력된 내용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Center라고 해서 우리 레이아웃의 중간에 텍스트 에어리아가 보이도록 만들게요. 즉 위쪽에는 사용자 이름, IP 텍스트, 포트 텍스트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고, 중간엔 텍스트 에어리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는 또 입력창 같은 게 보이도록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너비를 구성해 주신 뒤에 기본적으로 접속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접속한 이후에는 메시지가 보내지도록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서버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전달할 때 사용자의 이름과 함께 전달을 하겠다는 거요. 이후에 메시지를 전송했으니까 메시지 전송 칸을 비워 주시고요. 다시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설정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샌드 버튼이라고 해서 보내기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샌드 버튼은 기본적으로 또 접속하기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디세이블드 설정해 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샌드 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이벤트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즉, 엔터 버튼을 눌러서 전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버튼을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와서 커넥션 버튼 또한 만들어 줄 건데요. 이제 접속하기
라는 이름의 버튼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맨 처음에 서버와 연결을 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렀을 땐 이렇게 이벤트 처리를 해주는 건데요. 만약에 커넥션 버튼이 그 텍스트 내용이 접속하기 라고 되어 있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설정이 되어서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한 그 포트 번호 입력칸에 들어있는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다시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9876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사용자가 어떠한 별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포트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타트 클라이언트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특정한 IP 주소에 어떠한 포트 번호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런 레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화면에 관련된 내용이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즉 텍스트 에어리아에다가 어펜드 텍스트를 이용해서 채팅방 접속이라는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넥션 버튼을 이제 실제로 접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내용을 바꿔줄게요. 종료하기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put.setDisabled를 false 값으로 바꿔줘서 이제 사용자가 어떠한 내용을 직접 입력해서 버튼까지 눌러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disabled 처리를 다시 false로 처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input.requestFocus를 해서 바로 어떠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포커싱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눌렀을 때 접속하기가 아니라 종료하기 버튼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stopClient, 바로 클라이언트 기능을 종료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런 레이어를 이용해서 디자인 요소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돼요. 자, 텍스트 에어리아에서 append 텍스트를 이용해서 채팅방 퇴장이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onnection button.setText라고 해서 접속하기로 다시 버튼의 내용을 바꿔주시는 거고요. 이제 input.setDisabled를 해서 다시 입력한 및 버튼을 누를 수 없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정의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볼더펜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의 왼쪽에는 이런 식으로 커넥션 버튼이 들어가도록 만들게요. 즉 접속하기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인풋 버튼, 즉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set right, 즉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내기 버튼이 들어가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 root.setbottom을 해서 이 전체 루트 레이아웃의 아래쪽에는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볼더펜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초기화해줘야겠죠.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크기가 작게 이렇게 400 곱하기 400 해상도로 만들어줄 거고요. 이제 프라이머리 스테이지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setScene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금 만든 씬을 등록해 주시고 setOnCloseRequest라고 해서 만약에 사용자가 화면을 닫기 버튼을 눌렀다면 이렇게 스탑 클라이언트를 수행한 이후에 종료가 이루어지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세팅이 다 끝나면 show 함수를 이용해서 보여지도록 만들게요. 그 다음에 connectionButton.requestFocus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커넥션 버튼, 즉 접속하기 버튼이 포커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채팅 클라이언트가 구성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접속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오류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건 아직 서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프로젝트는 서버가 먼저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스타트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속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현재 서버로 접속을 수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send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서버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받아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우리의 화면에 출력하도록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까지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전체 프로젝트를 동작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챗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해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로 가셔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서버가 안정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닉네임을 홍길동이라고 넣어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후에 한번 이 상태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기를 해보시면요. 자, 안정적으로 서버단에서는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메시지를 전송했는지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레드 풀에서 어떠한 스레드 이름을 가진 게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를 한번 전송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또 다른 메시지가 또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더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또 다른 사용자가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름을 이순신이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접속을 해서 또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메시지가 서버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서버가 다시 모든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제 이순신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서버를 통해서 전달을 받은 거고요. 이 홍길동 또한 마찬가지로 이순신이 보낸 메시지를 서버로부터 바로 전달을 받은 거예요. 즉 모든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서버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받기 위해서 이 리시브 함수를 동작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할 때 이렇게 보내기를 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send 함수를 이용해서 채팅 서버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엔터를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내기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엔터를 눌렀을 때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듯이 이 input.setOnAction 함수가 수행이 돼서 마찬가지로 버튼을 눌렀을 때와 동일하게 서버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클라이언트가 몇 명이든 간에 정말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명 더 접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유관순이 접속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접속을 하고 있는 모든 사용자한테 해당 메시지가 전송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채팅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종료하기 버튼을 누르면 퇴장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더라도 서버와 접속이 끊겼기 때문에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접속하고 있는 사용자에 한해서만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해서 총 5강에 걸쳐서 자바 FX를 이용해서 GUI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채팅 프로그램은 채팅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분이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전송한 메시지는 안정적으로 스레드 풀을 이용해서 현재 접속을 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소켓을 이용해서 다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채팅 프로그램 구현이 완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자바 FX를 이용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